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19살 이효정 씨. 가해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이 남성은 때린 건 맞지만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배승주 기자입니다. 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이 남성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. 전 여자친구 효정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입니다.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입니다. 상해치사 스토킹 혐의 인정하십니까? 대답은 없습니다. 김 씨는 때린 건 인정하지만 스토킹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.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했을 뿐이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항변했습니다. 한 시간 동안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셨어요? 사건 당일 밤새 연락해도 차단하자 효정 씨 자취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. 뇌출혈이 생길 만큼 때렸고 효정 씨는 열흘 뒤 사망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의료 과실을 주장했습니다. 반성하고 있습니까? 표정 변화 없는 김 씨. 고등학교 시절 만난 효정 씨를 따라 같은 대학 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. 그렇지만 효정 씨가 사망한 뒤엔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.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결국 김 씨는 단 한 번 고개 숙이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. 유족들은 오는 25일 미뤄둔 장례를 치릅니다. 시민단체는 효정 씨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